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60% 취득했어. 네,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배운 거냐면, B회사가 X년 동안에 당기 순이익을 벌었고, 투자 차익 상각과 내부 거래는 없다고 가정할게. 그럼 보고된 당기 순이익과 연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이 똑같지? 그래서 100원을 벌었다고 가정할게. 자, 그러면 이 100원 번 거는 몇 단계 절차에서 고려해서 연결 조정 분기에 반영합니까? 4단계. 비지배 지분 순이익 계산. 그치? 네, 근데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화선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다 어디로 가 있어? 이익잉여금에 다가 있지? 그 중에서 이름을 비지배 지분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40%니까 얼마 바꿔주면 돼? 40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익잉여금 40원 써주고 비지배 지분을 40원 썼어. 근데 비지배 지분은 내가 뭘로 본다 그랬어? 연결실체 이론이니까. 주주. 따라서 자본으로 보는 거야. 자본은 대변전액이니까 비지배 지분이 양수가 나왔지? 여태까지 이거 배운 거고, 이제 B회사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어. 그래서 100원만큼 적자가 난 거야. 네, 그러면 붕괴가 거꾸로 되겠지? 이익잉여금이고 비지배 지분이 거꾸로 뜰거 아니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100원에 40%만큼이니까 40원 써주고 40원을 쓸 거야. 그러면 이 비지배 지분 자본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지금 배우는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질문, 자본은 마이너스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 또는 결손금이 생기면 자본은 마이너스 될수 있으니까 이거 답 구하라 그러면 TV에 비지배 지분이 이쪽에 차변전액 40원 쓴단 말이야. 근데 공시할 땐 대변에 와야 되니까 비지배 지분이 마이너스 40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마이너스로 쓰는 지분을 우리가 부의 비지배 지분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연결 실체 이론 쓰고 있으니까 연결 실체 이론에서는 비지배 지분이 40원이 답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지배주 이론이었다. 옛날에 우리가 지배주 이론을 썼었어. 내가 공부할 땐 지배주 이론이었다고. 그럼 지배주 이론은 이걸 뭘로 봐요? 부채. 부채는 마이너스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분계를 한 다음에 이 비지배 지분을 40원을 없애. 다시. 그래서 뭘로 상계를 치냐면 A가 책임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와이프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40원. 2분계가 뜨면 비지배 지분이 얼마가 돼? 0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지배주 이론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연결실체 이론 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될수 있다. 됐지?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들 원래 썼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지배 지분율 곱하는 공식 그냥 쓰면 되는 거야. 0으로 조정 안 하고. 따라서 이거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알겠어? 그냥 원래 썼던 공식 쓰는 거라고. 그래서 부의 비지배 지분은 뜻이 뭐야? 비지배 지분의 대변전액, 차변전액, 차변전액. 그러면 자본으로 표시하니까 자본에 표시할 때 계정 과목이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본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요 문장만 일단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 푸는 거는 문제 풀어줄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린 이거 안 하는 거야. 연결 실체 이론 등장하면서. 자, 볼게. 종속기업이 영업활동이 악화돼서 결손이 누적되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지배 지분의 차변전액을 부의 비지배 지분이라고 합니다. 보고기업은 비지배 지분의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킨다. 왜? 자본은 마이너스 될수 있으니까. 부의 비지배 지분은 연결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포함하되, 자본은 맞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구분하여 표시하되 연결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자본에 차감이라고 써놓고. 만약에 이거 말 문제 나오면 부의 비지배 지분이 나오면 비지배 지분은 0이다. 그럼 틀린 말이야.